05445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텔레칩스입니다. 텔레칩스는 비디오 코덱 IP 개발 및 라이센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칩스 엔미디어를 계열 회사로 두고 있음. 동사는 해외 시장 확대 및 현지 영업 및 마케팅 강화를 위해 홍콩 현지 법인, 미국 현지 법인, 중국 현지 법인을 각각 100% 출자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각종 모바일 방송 표준을 지원하는 모바일 TV 수신칩 그리고 블루투스, 와이파이, GPS 등 셋톱박스 및 차량에 사용되는 커넥티버티 모듈을 개발 및 판매함.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멀티미디어와 통신 관련 시장의 어플리케이션 제품에 필요한 핵심 칩 및 그에 필요한 토털 솔루션의 개발과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동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대시 대규모 설비 투자를 수반하는 반도체 사업의 특성상 자체 생산 설비를 구비하지 않고 국내외 반도체 생산 공장에서 위탁 생산하는 한편 해외 현지 법인 등을 보유. 대시 2015년 ABN 칩을 개발하여 미국 업체들만의 시장에서 국산화에 성공. 현대모비스에 납품하였으며 국내 기업 및 중국과 일본 자동차 기업의 납품 계약 체결함. 재무 대시 전방 자동차 산업의 생산 지연에도 국내 및 해외 고객사의 카인포테인먼트 수요 증가에 따른 DMP의 공급 확대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신장. 대시 매출 성장의 영향으로 판관비 부담 완화되며 영업이익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 법인세 비용 반영에도 외환차익 증가 등으로 순이익도 흑자 전환. 대시 차량용 반도체 및 부품 수급 완화에 따른 주요 고객사들의 생산 증가와 디지털 클러스터, 허드, SBM 등의 적용 범위 확대 등으로 외형 성장세 이어갈 듯. 2023년 3월 10일 기준 장마감 텔레칩스의 시가총액은 2049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텔레칩스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413위입니다. 텔레칩스의 상장 주식수는 1385만 5911 주입니다. 텔레칩스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텔레칩스의 퍼은 3.69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8.25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33.42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521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8453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2.06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4,005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18배, 12,564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0.88%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18,500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76번지억 원, 마이너스 85억 원, 81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83번지억 원, 마이너스 94억 원, 70억 원입니다. 텔레칩스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95번지 02% 쌓인 이고 유보율은 1565.22%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94.59이며 전일 대비해서 24.50-1.01%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88.60이며 전일 대비해서 20.62-2.55%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텔레칩스의 2023년